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청소년들과 교육 현안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수학여행비 현실화부터 진로교육 기회 확대 요구 등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부지역 30개 교 초중고 학생의 대표들이 교육활동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또래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해가며 자신들이 바꿔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뜨거웠던 토론이 끝나자 특별한 손님이 찾았습니다. 제주 교육 수장인 김광수 교육감이 직접 학생들을 찾아 제주 교육을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 정책 결정권자인 교육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학생들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수학 여행비 현실화를 요구하거나 진로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 저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부터 아이들 통학을 위해서 수학 여행 때 통학 버스 이용하는 거를 멈추고 이제 버스를 대절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수학 여행비가 거의 다 나가 버려서 부족한 상태인데 혹시 늘릴 수는 없나? 저희 반 학생들이나 1, 2, 3학년, 1, 2, 3, 4, 5, 6학년 학생분들이 너무 꿈이 없는 것 같아서 진로 체험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IB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지만 이와 관련해 정보를 얻는데 애를 먹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IB에 요즘 관심이 생겨서 표정고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IB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쏟아낸 질문에 김광수 교육감은 간간이 당혹해하면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주교육 정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교육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애월중학교 선생님들한테, 교사 선생님한테 IB 운영하세요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해요. 교사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IB에 대해서 뭐 알면 그냥 설명해 주면 되겠지만 잘 몰랐을 경우에 아는 선생님을 초청해서 할 수는 있지. 특히 교육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학생들과 소통 강화에 나선 김 교육감은 서부 지역에 이어 동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